진짜 할 말이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올해는 좀 멋있게 가자. 우리 애가 지금 2살이라니까? 우리 애가 본다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M18 BLS AG 그라인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요, 작년에 저희가 출시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CBL2 모델이 출시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 그라인더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러키에서는 지금 F타입 아주 절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속도 조절도 되고, 그리고 패들 타입도 되고, 그리고 스위치 조절도 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미러키에서 그에 맞는 CBL2와 비슷한 출시를 했다라고 제가 서두에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동일하게 4인치 모델과 5인치 모델 있습니다. 그 뒤에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0이라고 적혀 있으면 4인치 모델이고요, 125라고 적혀 있으면 5인치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앞에 있는 모델은 125, 즉 5인치 모델의 그라인더로 보여드린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측에 있는 모델은 미러키에서 제일 오래된, 그리고 많이 판매되었던 HD18 AG 125 모델입니다. 이 제품과 일단 이 BLS-AG를 딱 잡게 되면 무게부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5A를 띄웠는데 이 왼쪽 무게가 거의 배우툴 무게인 것 마냥 좀 가볍고요. 그래서 기존 모델은 상당히 뚱뚱해요. 일반적인 충전 타입 같이 좀 뚱뚱하고 안에 모터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피가 커져 있는데, 이제 기술력이 발전됨에 따라서 아주 슬림하고 체감상 무게도 좀 많이 낮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모델 AG125 같은 모델은 지금 패들 타입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모델은 스위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연속적인 작업, 즉 그라인딩 작업을 하시거나 계속해서 스위치를 키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스위치 타입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나는 절단밖에 하지 않는다, 자르고 바로 꺼야 되고, 자르고 바로 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손실, 이런 출력에 대한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패들 타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조금 더 배터리를 덜 먹는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무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G 이 전 모델은 이 배터리 5A를 끼운 이 무게가 지금 2.5kg입니다. 이 배터리를 제거를 하게 되면 무게가 1775, 1kg 775죠. 그리고 제가 BLS-AG를 한번 무게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 배터리 5A를 끼운 모델 올리게 되면 2.3kg, 2.5kg에 비해서 거의 한 200g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배터리를 한번 제거해서 올려보게 되면 1.63g으로 한 150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그 CBL2 모델도 한 뭐 200g 상당 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가벼워졌다고 체감을 하시거든요. 그라인더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매우 큰 체감을 할 수 있는 무게니까 요 점은 유념을 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라인더는 RPM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존 제품은 RPM이 만입니다. 새로 나온 모델은 RPM이 무려 11,000, 즉 한 1000rpm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작업성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미러키 제품들은 M14와 그리고 M10 스핀들 두 개를 나눠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이 날 내경에 맞춰서 사용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5인치와 4인치는 동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의 M10 스핀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날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다가 이게 계속 눌려지면서 날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이렇게 픽스텍,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바로 원터치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렌치로 이렇게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튀어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하가 받는 작업에도 혹은 또 날이 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날을 간단하게 해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픽스텍의 장점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밑에 만주와의 사이즈는 15mm 그리고 16mm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절단석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절단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mm 만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mm 만조를 갖고 와서 바로 이렇게 꼽아 주시고 위에 있는 픽스텍으로 그냥 원터치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주 금방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하실 때는 15mm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16mm 만조를 빼시고 이 15mm 만조를 장착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날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분의 만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장에서 사용하셔도 날에 대한 불편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럼 체험센터 2층으로 와서 BLSAG 이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존에 미러키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HD-AG125 요거 연마 작업부터 보여드릴게요. 힘이 없는 제품들은 부하를 어느 정도만 주게 되면 제품의 날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11,000이라든지 10,000rpm에서 급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제품에 대해서 뭐 튈 수도 있고 뭐 작업자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전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은 한번 제가 일단 부하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힐페이퍼고요. 멈추죠? 제가 힘을 그렇게 주진 않았어요. 그냥 한 손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도 제품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 RPM에서 급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작업자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F타입과 못지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BLSAG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돌아온 밀대리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제가 이 스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모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러키에서 출시하고 있는 스위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패들 타입이 있죠. 패들 타입은 계속해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BLSAG 같은 이런 스위치 타입. 이 스위치 타입은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작업이 되지 않죠. 물론 두 가지 제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떨 때 이 패들 타입과 스위치 타입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패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사용하시냐?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자르는 작업. 계속 자를 때 스위치를 켜놔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는 튀는 현상이라든지 제품을 놓치게 되는 그럴 때 자동적으로 손에 놓치면서 이 제품 자체가 중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한번 계속 자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를 때 조금 쉰다 할 때는 조금 더 배터리 소모량을 지킬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놓으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단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배터리 소모도 덜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 타입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그라인더를 켜놓고 연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갈아내거나 수평을 마치거나 이런 녹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연속적으로 작업을 켜놓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스위치 타입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켜놓고 이런 보신 것과 같이 스위치를 켜놓게 되면 조금 더 구석진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두 제품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는지, 아 난 좀 안전이 조금 더 중요하다, 아니면 난 좀 연마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밀대리 꿀팁은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BLSAG 4인치 그리고 5인치 모델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소비자, 조금 더 미러키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아주 저변 확대해서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빠른 소식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한 남자 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